자, 이어서 중국 소식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우차이나에서는 NH투자증권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중국 증시 한 줄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근 위안화의 평가 절하로 지수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연초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2월 중에 변동성이 다시 확대된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위안화가 2.1% 평가 절하되면서 3개월 연속 빠르게 전개되었던 강세 흐름이 되돌려졌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중국 주식을 순 매도했습니다. 이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양회 부양 정책 발표 여부, 또한 3월 중순에 발표되는 1, 2월 지표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지난 1월 PMI 지표 중에 생산과 신규 주문 스프레드가 역을 하회해서 공급 개선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 공장 가동의 정상화로 소비에 이어서 중국 제조업 지표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제 호조와 이 경기 회복이 향후 시장 상승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위안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수 탄력이 약화가 됐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될지 키워드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서 봐야 될 이슈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중앙은행 자산 증가 관련 이슈입니다. 2022년 8월 이후에 인민은행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중국 중앙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고 정부의 채권 보유 규모는 안정적입니다. 반면 인민은행 자산 중에 상업은행, 정채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인민은행의 재할인, 재대출, 여환매와 이 구조적인 통화 정책 수단 잔해 등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는 기타 예금성 회사 채권 항목은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년 9월 중앙은행이 1년 7개월 만에 구조적인 통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 담보 보완 대출 제도를 재개하고 3개월 동안 6,3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해당 신규 대출액은 지하 파이프 건설, 대형 수리 사업 등 인프라 분야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앙은행은 여러 구조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유동성 공급과 조절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종전 분야와 취약 부분에 대하여 선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 중앙은행이 담보 보험 대출 제도를 통해서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하고 재대출을 통해서 제조업 지원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이슈는 중국의 재정 확장 강도 상향 관련 이슈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 확장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수입 증가입니다. 올해는 경제 정상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증치세 수입이 전체 세금 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입니다. 한편 감세 규모는 작년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 레버리지 확대입니다.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전년 2.8%보다 높은 3 혹은 3.2%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채 사용 한도 상향입니다. 올해 신규 특수채 사용 한도는 4조 원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다만 특수채 사용 한도의 2월 가용 잔액이 1조 원까지 감안 시 올해 실제 특수채 사용 규모는 5조 원에 달한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여력 보완입니다. 올해도 이 국유 금융기관의 이익 납부, 또한 국유 자산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 여력 보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제 제조업을 좀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요. 또 재정 확장 정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엔 당연히 양회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월 4일부터 중국중앙양회가 개최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개최되었던 지방정부 양회에서 관련 내용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1개 지방정부는 고정자산투자 증가률 목표치를 2022년보다 상향 조정한 반면, 소매판매 증가률 목표치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연초에 소비 추진 우선에서 소비와 투자 동시 강조로 기조 선회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 중에 투자는 중대적인 프로젝트, 소비는 대화와 이 서비스 소비에 모두 집중합니다. 또한 올해 지방정부의 대외 무역 안정, 외자 유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하이난, 윈난 등 8개 지방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10% 증가 목표를 세웠고, 산둥 등 비롯한 25개 지방정부는 국경 간이 전자상 거래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는 디지털 경제, 또 에너지 안전 확보 등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3월 4일 중요한 중국의 양회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 NH 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이었습니다.